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촛불 세력 정치화된 민주노총은 탄핵을 거론하며 대선 결과를 불복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될 퇴출 정치인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출 정치인 1호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장동 로비 비용으로 4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대장동 업자의 내용 증명까지 나왔습니다. 대표직에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퇴출 정치인 2호 김성환 정책위 의장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빅딜했다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퇴출 정치인 3호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나에게 숟가락을 얹었다며 숟가락 포르노까지 찍고 있습니다. 퇴출되어야 합니다. 퇴출 정치인 4호는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더 탐사와 협업해 증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퇴출되어야 합니다. 퇴출 정치인 5호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여성 첼리스트의 녹음을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국민권익을 총괄하는 수장이 할 짓입니까? 이들이 모두 퇴출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촛불 세력, 정치화된 민주노총은 탄핵을 거론하며 대선 결과를 불복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만 합니다. 예산안의 법적 시한은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거대 야당의 횡포에 고육지책으로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합의 일주일 만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부시 탄핵 소추하겠다고 엄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입니까?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명령입니다. 국가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때 군 대체 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현 정부가 발동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부인하는 것입니까? 당장 물러나야 될 퇴출 정치인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출 정치인 1호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2014,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및 대장동 로비 비용으로 42억 5천만 원을 법조 브로커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대장동 업자의 내용 증명까지 나왔습니다. 대표직 내려놓고 대표직에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퇴출 정치인 2호 김성환 정책위 의장입니다. 청담동 술집 가짜뉴스를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수주를 대가로 부산 엑스포를 빅딜했다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퇴출 정치인 3호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캄보디아 환화를 두고 빈곤 포르노, 조명 포르노도 부족해 김건희 여사가 이미 수출이 예정된 환아에게 숟가락을 얹었다며 숟가락 포르노까지 찍고 있습니다.
퇴출되어야 합니다. 퇴출 정치인 4호는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윤석열, 한동훈과는 때려 죽어도 싫다는 분을 기자로 뽑겠다는 더 탐사와 협업해 증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퇴출되어야 합니다. 퇴출 정치인 5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여성 첼리스트의 녹음을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반부패와 국민권익을 총괄하는 수장이 할 짓입니까? 김의겸 의원과 장단을 맞추어 국민권익이 아닌 민주당의 권익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부끄러워해야만 하고 반드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모두 퇴출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